영동지방에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동해안에서 공격성이 강한 상어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피서객과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연 정책이 강화되면서 웬만한 건물은 금연 건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청사 밖에 따로 흡연실을 마련하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속초의 한 젓갈 업체가 상태가 좋지 않은 젓갈을 유통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군사훈련으로 주민 피해가 심각합니다.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지방은 사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는 찜통더위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한낮의 열기가 후끈한 강릉 도심. 거리의 사람들은 따가운 햇빛을 맞거나 연신 부채질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산간 계곡은 시내 지역보다 5도가량 온도가 낮아 무더위를 피하려는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쐬며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놀다 보면 더위는 사라집니다. 평소에는 날씨가 되게 더워서 짜증나고 그랬었는데 여기 와서 물이 시원하니까 기분도 좋고 형들이랑 재밌게 놀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여름 해변은 무더위가 반갑습니다. 넘실대는 파도를 즐기며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강릉과 속초, 양양, 동해 삼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삼척 신기면이 35.1도, 강릉 34.6도, 동해 32.7도, 속초 32.1도 등 대부분 찜통더위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무더위는 밤낮으로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장마전선이 물러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강원 지역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고. 장마는 끝이 났지만 폭염이 계속되면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올 때가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와 가전제품 판매점에서는 뒤늦게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동해안에서 공격성이 강한 상어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피서객과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강릉시 주문진 앞바다에서 길이 3m가량의 상어 4마리가 정치망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상어는 보트나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세리 상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상어는 지난 두 달간 주문진과 속초 해역에서 14마리나 발견됐습니다. 이전에도 강원도 동해안에서 공격성이 강한 상어는 종종 발견됐습니다. 무게 2톤 이상의 식인상어 백상아리는 지난 1998년 양양에서 발견된 이후 삼척과 동해 등에서 5마리가 잡혔습니다. 악상어도 2006년 이후 강릉과 고성, 2010년 삼척까지 5마리가 혼획됐습니다. 해양온난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수온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해역으로 해류해 오는 열대성 상어의 출현 빈도가 해마다 다소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처가 있을 때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고 상어를 발견하면 즉각 신고해달라며 피서객과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요즘 공공기관 청사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되면서 청사 밖에 흡연 부스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최근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청사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되면서 지난달 청사 양쪽에 설치된 흡연 부스입니다. 실외에서도 간접 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흡연 부스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흡연 부스는 사면이 유리 벽이나 문으로 막혀 있고 기둥과 지붕이 있기에 건축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야외 흡연실을 만들 수 있지만 급하게 만들다 보니 행정착오로
건축법상 준공검사를 빠뜨린 겁니다. 흡연실을 빨리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으로만 했지 건축법은 좀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임시로 만든 흡연 부스의 경우 시민 의식 실종과 홍보 미흡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 해변 개장 기간에만 운영된 뒤 철거될 예정인 강릉 경포 해변의 흡연 부스. 이곳에서 담배를 피는 피서객들도 많지만 흡연 부스를 확인하고도 버젓이 밖에서 담배를 피는 피서객들도 적지 않습니다. 젊은애들만 들어가더라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가. 젊은애들하고 또 뭐 40대들하고 같이 피해가잖아요. 따라서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공공시설의 가치를 높이는 흡연 부스의 경우 보다 엄밀한 법 적용과 함께 홍보나 단속 강화도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속초의 한 젓갈 업체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젓갈을 유통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경이 이 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속초의 한 젓갈 판매업체. 보관 중인 젓갈통을 열자 시큼한 냄새에 색이 바래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피어있는 젓갈이 나옵니다. 이 업체는 속초 지역의 한 젓갈 회사에서 물건을 받아 최근까지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게 물러서 이상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걸 갖고 고춧가루를 더 넣고 이렇게 하라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사장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네. 속초 시내에 있는 또 다른 판매점. 이 회사에서 납품받은 젓갈 가운데 상했거나 오래된 젓갈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먹기도 찝찝해서 소비자한테 제가 권하기도 좀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식품을 안 하려고 지금 듣고 있어요. 몇 달 전까지 젓갈 제조업체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반품받은 젓갈을 사장 지시로 다시 양념해 되팔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상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묻히라 이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묻히라. 니네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양념하면은 가공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해당 업체를 찾아갔더니 자신들은 어찌된 일인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조 과정이 아닌 유통이나 보관 과정에서 변질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품 처리, 반품 들어오고 그래 그런 거 재가공해가지고 뭐. 그런 그런까지 큰 기업을 안 쳐야지. 한번 이렇게. 속초 해경은 이 업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고 젓갈류를 포함해 식품위생 저해 우려가 있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 지역은 곳곳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거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 산해면의 육군부대 사격장. 군부대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이 동네에 사는 65살 김모 씨가 사격장 표적지 부근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바로 옆 배수로가 155mm 포탄 차편에 맞아 깨졌습니다. 당시 비닐하우스 안에는 주민이 농사일을 보던 중이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곳곳에 군부대가 산재한 강원도는 이 같은 사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중, 3중으로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지역 발전의 족쇄입니다. 강원도 내 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모두 3,180제곱킬로미터로 전국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19%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들 지역에서의 재산권 행사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합리적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사회적 여건 변화라든지 또 인식도 성숙해진 입장에서 이제는 저희도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칭 안보 분담금 또는 국가안보 충당금 형태로 별도 재원을 마련한 뒤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를 감수한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일본은 특정 방위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형태로 지난해 우리 돈 2,20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면입니다. 강릉시가 지역 특산 음식 먹거리 지원 조성과 외식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배원환 기자가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강릉시는 올해 초당동 두부마을을 비롯해 병산 감자 옹심이촌, 사천 물회촌,
주문진 해물촌 등 권역별 먹거리촌을 육성합니다. 또 음식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메뉴 표준화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병해충 관리 중점 지도반을 운영한 결과 입도열병과 문고병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에서 2배까지 많이 관측됐습니다. 농정 당국은 올여름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져 병충해 발생이 늘었다며 제때 방제 활동을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고성군은 한미 FTA 발효로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피해 보전 직불금은 마리당 13,396원이 지원되고 폐업을 하는 경우 비유구는 마리당 81만 1,800원이 지급됩니다. 양양군은 올해 모두 28억 원을 들여 수산자원 조성과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종묘 방류 사업과 불가사리 수매 사업을 이어가고 기사문 앞바다에는 해삼섬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모두 8천여 만 원을 들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 오는 12월까지 연안어업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MBC 뉴스 배현한입니다. 강릉 원주대 학과 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강릉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오늘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화목 시의장과 최만집 번영회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 명은 오늘 나승일 교육부 차관을 만난 가운데 지난 4월 대학 측에 지역사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대학 측의 일방적 수정안을 바로 승인했다며 강릉 지역에 환한 민심을 전달했습니다. 또 전방호 강릉 원주대 총장 퇴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국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 나흘간 속초에서 열리는 2013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에 외국 관광객들이 대거 관람할 예정입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2013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을 관광 상품으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100여 건이 예약됐으며 관람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2013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에는 시스타와 카라, 2NE1, 비스트, 엑소 등 한류 아이돌 스타들이 대거 참가해 외국인들 참여와 함께 한류 열풍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낚시용 납추의 판매와 사용 유예 기간이 3년 더 늘어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오는 9월 10일부터 낚시용 납추의 제작과 수입,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고 했지만 납추를 대체할 상품 개발이 더디고 아직 낚시 판매점에 재고량이 많음에 따라 납추의 판매와 사용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납추의 제조와 수입은 금지되며 다음 달부터는 이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강릉 구규림관리소가 구규림 사용 허가 기간 연장과 관련해 복구비 예치 업무를 소홀히 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통보받았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릉 구규림관리소는 모 업체에 2만 6천여 제곱미터의 구규림 사용을 허가하는 기간을 연장하면서 복구비를 추가로 예치받거나 보험증권 기간을 늘리는 조치를 하지 않아 5억 5천여만 원의 국고 손실을 입게 했습니다. 감사원은 업체 측에 변상 조치할 것과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애견 전용 해변인 강릉 사근진 해변이 피서 특수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사근진 해변을 찾은 피서객은 모두 1,1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많습니다. 이는 애견을 동반한 피서객들이 입소문이나 SNS를 통해 애견 전용 해변 소식을 듣고 사근진 해변을 찾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강릉시 정식 블로그가 오는 9월 초에 문을 여는 가운데 블로그 기자단을 통해 강릉 소식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강릉시 제1기 블로그 기자단은 모두 16명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강릉 소식에 대한 기사 기획 취재, 원고 작성, 사진과 동영상 게시 등 월 두 건 이상 기사 포스팅과 댓글, 이웃 맺기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강릉시는 SNS를 시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주요 정책과 현장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공식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올 상반기 동안 강릉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100세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강릉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463세대로 지난해 말 566세대보다 103세대가 줄었습니다. 이밤동 포스코가 분양 실적이 늘면서 254세대에서 183세대로 70세대 넘게 줄었고 이밤동 금호 올림은 55세대에서 45세대로 힐스테이트는 2세대에서 1세대 남았으며 롯데캐슬은 남아있던 20세대가 모두 분양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